가났어? 여기요. 가났어?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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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은 안 해보신가요? 네, 한각 기념으로다가 제주도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. 아, 네. 이거 너무 보기 좋으신데요?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?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면서 똑같아요. 좀... 같은 네. 사진이에요. 네.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? 자, 여기까지만 듣고 네, 우리 아내분을 모셔보도록 농담이에요. 아, 황영로 어르신은 아, 안타깝게 얘기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질문을 하시고 네네 좀 나오시기 좀 불편하시다고 네, 해가지고 어디 아프세요? 물 좀 때리면? 아니요, 그냥 방송이 조금 그렇대요. 그래요, 방송하시는 게 그러면 여자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있어요? 알아요. 아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는 표현을 못 하는 거야. 그거는 못 해주고 마음은 항상 있어. 그러니까 자,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많이 했는데 이제 자, 정말 많이 하시는지 자 우리 아내분을 농담입니다. 어서 와. 아 농담입니다. 아니 마지막 게 없어 아니야. 아니야 진짜 왜냐면 굉장히 불편해하셨나 봐요. 아니 글쎄요 왜냐면 섭외 안 됐습니다. 사실. 그럴 것 같아. 네. 아니 아직 그 아니 이거 이상해. 네.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그런데 마음은 이상해. 내 말대로 봐. 솔직히 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지. 아 진짜요? 그런데 아, 그래요? 아까 나오셨을 때 그런 마음. 아니 솔직히 뭐 다 했는데 나도 왔으면 하는 마음은 그렇지, 있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자 여기까지만 듣고 글을 저희가 이제 써야 되잖아요. 그 황윤호 씨의 얘기를. 근데 그냥 쓰기는 또 애매해서 조금 더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진짜 아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박수. 자. 자. 가났어? 여기요. 가났어?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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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널 볼 수 있는 바라본다 우리 야. 아, 이렇게 뵙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유, 진짜 불렀어? 아, 저 진짜 뵙고 싶었어요. 저 진짜 아, 너무 뵙고 싶었는데 아, 진짜, 오늘 직접 뵙습니다. 오, 정말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나는 진짜 야 용기가 대단해. 야 얼굴 빠개졌어. 너무 좋아하시는데. 아니야. 그 사실 시즌 1 때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어르신들의 그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다 저희가 봤거든요. 근데 아주 베일 속에 비밀리에 감춰졌던 분이 유일하게 우리 황영롱 어르신의 아내분이에요. 제 입장에서도 지금 우셔. 어떻게? 눈이 오래 식어서 그래. 아니 그건 눈이 식은 게 아니라 눈물 나는구만. 아유. 어떠세요? 평소 모습 진짜로. 여기서 본 대로 그대로 있어요. 그럼 황꾸라지예요? 황꾸라지예요? 황꾸라지. 항상 그 웃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, TV에서. 집에서도 그렇게 웃기세요? 저는 말이 없어요. 아, 집에서는요? 밥 먹고 그냥 자고 각자 테레비 한 대씩 보고 각자 방에 가서 잠 끄시죠. 거의 남이네요. 집에서는 거의 그래서 남처럼 남편이죠. 남편이잖아요. 남편. 네. 아니 아까 그 우리 황윤호 어르신이 오늘 가장 행복했던 그 일기 쓸 때 행복했던 것을 쓰라니까 아내분과 함께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 게 행복하다고. 그거는 잘해요. 네. 어디 간다면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. 그거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.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. 자, 다시 태어난다면 황영록 씨와 다시 한번 결혼하겠다. 예. 진짜인가요? 저거 진짜 쉽지 않아요.